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버냉키 쇼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이틀째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이른바 버냉키 쇼크 이후 국내 증시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66포인트 떨어진 1822.83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코스닥 지수 또한 4.71포인트 하락한 520.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오른 1154.7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의미.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신흥국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달러를 회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흥시장인 한국 금융시장에도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흥국에 이제 진출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리스크 민감도가 이제 올라가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뭐 회수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뭐 신흥국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회복세에 비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자산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소외돼왔던 측면이 있는 만큼 유동성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은 단기적일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에 맞설 만한 국내 상대가 없었던 이런 것들이 이번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악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은 당분간 깊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은입니다.